브릭스 리딩 200-3 유닛 14 Happily Ever After. Happily, 행복하게, Ever After, 그 후로 행복하게 이런 뜻이거든. 그 후로도 행복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동화가 끝날 때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후로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끝나잖아, 그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데렐라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근데 좀 달라졌어. 봐봐, 그림을 보니까 원래 이야기, 원래 The Original Story하고 좀 다르지, 그치? 여기 보면 How is i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inderella story? 했는데 How, 어떻게 달라? 원래 이야기랑 뭐가 달라? 라고 물어봤어. 원래 이야기랑 뭐가 어떻게 다를까? 원래는 이 왕자가 그 신데렐라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몰래 와서 보고 신데렐라가 어디 사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엔딩, 새로운 결말이네. Do you like the new ending of the Cinderella story? 했거든. 너 이 새 결말이 마음에 들어? 했어. 어때? 이렇게 되면 재밌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그 오리지널 엔딩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치, 댄스 파티도 있고 12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마차가 막 호박으로 다시 바뀌잖아.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 메리지는 결혼, 결혼도 하나? 원래 이야기에서 결혼도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a glass shoe, 유리구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친구가 오늘 이 원래 있던 이야기를 좀 바꿔서 새롭게 만든 그런 뉴 스토리거든? 같이 한번 읽어보자. 모두들 페어리테일을 좋아해. 페어리테일은 동화지. 그 페어리테일 어떤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해. People like it.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a happy ending. 해피엔딩이 있어서, there is, 있다, 그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 이야기를 좋아해.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서 The prince looks for Cinderella after the dance party. 댄스 파티가 끝나고, 댄스 파티 후에 신데렐라를 look for, 찾다지. 그런데 신데렐라는 이미 갔고, 대신에 instead, 대신에 뭘 발견하냐면 He finds her missing shoe. 신데렐라가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신발 한짝, 그치? 그러니까 shoes가 아니라 shoe인 거지. 그리고 잃어버린 신발을 발견하게 되지. He makes young girls try on the shoe. Try on, 한번 신어보다. Make는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이 그 소녀들이 그 신발을 신어보게 하잖아, 그치? Finally, he finds Cinderella and they get married. 결국 신데렐라를 찾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는데, 원래 이야기는 그러는데 But I don't like that ending. 하지만 난 그 이야기가, 그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So I am going to make a new one. Be going to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원래 있던 이야기를 좀 바꿔서 새롭게 만들거든? In the story, 이야기, 원래 이야기에서 신데렐라가 어떻게 하지? Goes home, 집에 가지. After the party, 그 파티 후에 집에 가잖아. 그런데 왕자가 그녀가 떠나는 걸 보지 못해. The prince does not see her leave. Leave는 떠나다, 그치? 하지만 But in my story, 내 이야기, 내가 만든 새로운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The prince chases her outside. 밖까지 나와서 그녀를 쫓아가. Chase, 뒤쫓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he follows her to the house. 집까지 이렇게 따라왔어.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 그치? 그런데 신데렐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든.
does not know this. 그래서 왕자가 그녀의 집을 봤잖아, 아까? 그치? The prince sees her house. 그리고 플랜은 계획을 세우다 이런 뜻이니까 내일 다시 return, 돌아오기로 계획을 세워.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신데렐라가 wakes up, 일어나고, 그리고 is very surprised, 아주 놀랬어. Her two stepsisters are also surprised, 언니들도 놀랬고. 왜 그럴까? A lot of people outside, 많은 사람들이 there are 있었어, 밖에, 그치? 그리고 또 there are presents and the sound of music at the door. 이제 문 앞에 막 선물도 있고 그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왜 그럴까? This is because the prince is at Cinderella's house. 왜냐하면, 이건 왜냐하면 왕자가 지금 신데렐라 집에 와 있기 때문이야, 그치? He is dressed in fine clothes,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he stands there, 거기에 서서, and says, 그리고 말했네, I am here to see Cinderella. 난 신데렐라를 보려고 여기 왔어요. 하고 얘기했대. 그래서 언니들이 굉장히 become very jealous. Jealous는 질투하는, 부러워하는 이런 뜻이지? 언니들이 굉장히 질투했어. 그래서 신데렐라가 방에서 나온 후에 그 왕자는 proposes. 프로포즈하면은 이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프로포즈한, 우리도 프로포즈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신데렐라한테 얘기를 했나봐. 그래서 Will you marry me?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He has a beautiful ring for her. 이렇게 프로포즈했나봐, 그치? 아름다운 반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The stepsisters, 새엄마하고 새언니들, 그치? The stepsisters try to stop Cinderella. 그 try to 노력하는데 신데렐라를 못하게 막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they don't want, 왜냐면 they don't want, 원하지 않았지. 신데렐라가 to be happy,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But the fairy godmother, 그 요정 할머니가 uses her magic, 마법을 써서 she turns them into ugly rats, 아주 못생긴 G로 바꿔버렸지.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새언니들은 now the stepsisters can never be mean to Cinderella again. mean은 못되게 구는 거잖아, 그치? 절대로 못되게 굴 수 없어. The prince takes Cinderella to his castle. 뭐 왕자는 그 궁전으로 신데렐라를 데려가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었다, 그치? 제목이 드디어 나왔다. And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끝났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이런 엔딩을 만들었거든.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신데렐라의 새로운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봤고, 뭐 다른 이야기도 충분히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영어로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